네, 안녕하세요. 허영준입니다. 오늘은 지리산 종주대회 대비를 위한 두 번째 체력훈련 시간입니다. 오늘은 장거리 훈련은 어떻게 할 거냐,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앞선 시간에 기초체력훈련을 달리기를 통해서 성취해야 된다,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그와 동시에 주말에는 이제 그 등산을 하시면서 또는 주중에도 달리기 이외에도 또는 달리기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중요한 운동이 있습니다. 장거리를 가게 되면 어지간하면 그냥 평지를 걷는다 그러면 뭐 30km, 40km 걸으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. 그런데 이게 산이지 않습니까? 종주대회의 지리산 주능선은 오르막내리막이 정말 끊임없이 이어집니다. 그 안에 봉우리가 많지 않습니까? 그것마다 다 오르막내리막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지구력 중에서도, 장거리 중에서도 오르막을 오를 수 있는 지구력이 필요합니다. 요게 준비가 돼야지 지리산 종주를 하실 수 있어요. 그러면 결국은 이제 대퇴직근에 근지구력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올라가는 근지구력. 그렇다고 그러면 평소보다는, 평지를 걷는 것보다는 오르막에서는 더 많은 하중을 이겨야 되거든요. 요게 필요합니다. 그러면서 이거를 긴 시간 계속할 수 있는 지구력을 가지셔야 돼요. 일단은 달리기를 통해서 심폐냉동은 점점 좋아지고 계실 거예요. 네. 그러면 평소보다 조금 더, 왜냐면 종주대회니까요. 조금 더 12시간에 둘러가면 조금 더젠 걸음으로 그 경사지를 오르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대퇴직근 강화운동이 필요한 거죠. 네. 근데 그냥 그 근육을 펌핑해서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근육이 어느 정도 힘도 내면서 동시에 지구력을 가져야 됩니다. 지구력. 요거 이제 할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이제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요. 물론 뭐그 맨손 스쿼트 또는 맨손으로 런지, 그 다음에 월시트라고 있습니다. 월시트 요 사진 보시죠. 월시트입니다. 요 월시트를 3분에서 5분 정도 버틸 수 있는 일단은 그런 근지구력을 가지셔야 돼요. 그리고 스쿼트도 무게를 많이 올려가지고 하는 스쿼트는 필요 없습니다. 등산에서는. 그냥 횟수를 늘려가시는 거예요. 처음에는 뭐한 30개, 50개 하면 힘드셔서 더 이상 못 하시잖아요. 또 쉬고 쉬고 이렇게 되는데,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그게 나중에는 한 번에 500개, 1000개를 할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. 런지도 마찬가지입니다. 런지는 더 힘들죠. 규정 잡기도 힘든데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내 운동에서는 그걸 해야 되는 거고요. 그럼 실외에서는 뭘 하느냐? 첫 번째는 이제 계단 오름입니다. 그게 뭐 산에 있는 계단을 오르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아파트에 있는 계단을 오르셔도 되는데, 한 번에, 이게 쉬지 않고, 한 2,000개 정도의 계단을 한 번에 오르실 수 있으면 반드시 12시간 안에 종주를 완주하실 수 있습니다.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 2,000개를 평소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다. 이렇게만 되면 쉬지 않고 옵니다. 쉬지 않고 그렇게 되면 충분한 그 종주대회용 근지구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 빨리 그 능력을 키우시고 싶은 분들은 직근처에 있는 오르막길이 있지 않습니까? 오르막길을 뛰어오르시는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. 뛰어오르면 뭐 심박도 이제 높아져서, 그리고 심폐동도 엄청 좋아질 뿐만 아니라 근지구력도, 특히 이제 산에서 필요한 그 오르막을 올때 필요한 근지구력도 굉장히 좋아집니다. 처음에는 아마 오르막 뛰어오르는 게뭐 100m, 200m 힘드실 거예요. 근데 그거를 꾸준하게 하시면 나중에는 1km, 1.3km, 1.5km 그냥 뛰어 올라가실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, 요 계단 오르기나 또는 그 경사지를 뛰어 오르는 훈련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지금 훈련 기간이거든요. 그래서 훈련 기간 때는 근육이 완성되어 있지 않으세요. 그때는 내려오실 때 내리막에서 빨리 하는 거는 금물입니다. 그때 가장 큰 하중이 발목과 무릎에 전달됩니다. 그래서 그 무릎에 그 반월상 연골이라고 있는데, 여기가 다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. 큰 하중이 그 때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요. 그래서 내려오실 때는 오히려 천천히 내려오셔야 해요. 그리고 올라갈 때는 빠르게 올라가시고요.
그래야지 무릎을 보호하시면서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, 예, 그 다음에 실제로, 예, 장거리를 걸어보셔야 됩니다. 평지에서는 그게 가능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, 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막 내리막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오르막에서는 보통의 경우에 오버페이스를 다 하게 됩니다. 조금씩. 그래서 이제 그 페이스를 자기가 찾아내는 훈련, 예, 요거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, 그리고 또 장거리 스태미너를 키우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대사, 그 신체 대사가 장거리에 적합하도록 자꾸 그 유도해서 만들어야 됩니다. 그래서 등산을 하실 때 되도록이면 최소한 뭐 저는 그 경기,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광천 종주가 그 훈련은 적당합니다. 뭐 강북 오산은 조금 길거든요. 그래서 그 중에 한 3, 산 정도만 하셔가지고 약 25km, 27km, 25km 이상 되는 코스를 만드셔가지고 그게 이제 오르막 내리막이 계속되지 않습니까? 예, 그래서 거기에 몸을 적응시키셔야 돼요. 그리고 뭐 다 아시다시피 요 저기 경남 요 지방이나 부산 지방에서는 금백 종주도 있고 또 영남 앞에서 환종주도 있습니다. 환종주는 조금 더 길죠. 예. 그리고 그거를 연습을 최소한 서너 번 하시고 오셔야 돼요. 예. 그러면 장거리 훈련도 다 돼 있는 겁니다. 그러면 그 내려오셔 가지고 그냥 뭐 지쳐서 쓰러지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. 그리고 12시간 내로 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 이 스태미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, 그리고 대회 중에 어떤 것들을 이제 먹고 마시고 가야 되느냐,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